저의 본명은 황청풍입니다. 동년 고민 연구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풍 수다입니다. 아, 청풍. 네. 네. 저희 본명. 뭔가 이렇게 아 그래요? 네. 뭔가 이렇게 그 시원한. 네, 네. 시원한 바람이 지금 네.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아, 에너지를 갖고 계신 서장님으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 여기 수면 건강 연구소라고 하는데. 네. 수면 건강을 연구하시는 분이라 그러신지. 네.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아, 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게 아, 스스로는 아, 느끼시죠? 네, 뭐,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아, 네. 흐르는 강물처럼 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겠죠. 아, 네. 네. 꿀잠 TV 이지선 네. 대표님, 이제. 러브콜을 받고 네. 냉큼 숨도 안 쉬고 달려왔습니다. 아, 숨을 주셔야 되는데. 아, 오늘 저희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네. 하고 싶은 소재는 네. 와, 과연 우리 중년계에 제가 이제 네. 중년고민연구소 네. 네,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중년계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비법을 네. 알아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의 본명은 황청풍입니다. 아, 정말 네. 본명이신가요? 네, 뭐 바람 풍자는 아니고요. 풍성할 풍자를 쓰는 아, 멋지세요. 일단 뭐 개인적인 거야 뭐 별로 잘난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네, 수면 건강 수면 건강에 대해서 사실 잘 자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그렇죠.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3분의 1이 네. 수면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잘 것이냐 라고 하면 대부분 너 몇 시간 잤니? 얼마나 잤어? 양에 집중하는데 저는 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밥을 먹을 때 많이 드세요. 네. 못 먹고 살 시절에는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많이 먹는데 지금은 이제 삶의 질이 많이 먹어야 하고 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걸로. 그렇듯이 질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듯이 잠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아. 많이 자는 게 아니고 적당히 자면서 아주 질 높은 잠을 자야 되는데 숙면을 그 질 네. 높은 잠을 좌우하는 게 바로 목과 숨에 있다는 거죠. 아. 이 목하고 이 호흡에 이 숙면의 열쇠가 있다는 거는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사실 우리가 숨쉬는 걱정을 안 해보고 살았고 그렇죠? 네, 목을 네. 뭐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목이 좀 불편하다 정도 생각했지 그게 수면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너무 당연시하게 그냥 살았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목과 숨이 우리 수면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네. 네. 사실, 네. 그 좋은 정보가 될 텐데, 사실, 알고 보면, 네. 잠을 못 자는 분, 네. 그 불면증이라 그러죠. 불면증, 네. 수면제, 예, 드셔야 잠을 주무시는 분도 있고, 사실 잠을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도 하루에 평균 두세 시간? 네. 여성분인데. 네. 중년 여성인데 네. 하루에 두세 시간을 잠을 잔다 네. 하니 네. 얼마나 낮에 피곤하겠어요.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수면 장애, 특히 이제 불면증은 이제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인면 장애, 그, 즉 잠들기가 어려운 사람. 아, 네. 그다음에 중간에 깨는 중간 각성. 그래서 잠이 들기가 힘든 사람들은. 네. 사실 정신적인 문제하고 호르몬의 문제가 있고요. 중간에 자꾸 깨는 사람들은 이 호흡과 연관성이 되게 많고요. 아, 목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보다는 중간에 자꾸 깨는 사람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거가 훨씬 더 저희들은 그게 더 특화돼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잠들기 어려운 그건 이제 생각이 많거나 화가 많거나 낮에 뭐 불편한 일이 있었거나 뭔가 고민이 많은 그렇구나. 경우에 이제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뇌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잠을 자기 전에 쉬어야 되는데 얘가 네. 쉬질 못하는 뇌로 가는 혈액이 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혈액이 뇌로 가서
뇌가 그 흥분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면제로 강제로 이렇게 이 긴장을 완화시켜 버리는 거는 뭐 한두 번이죠. 그거를 만성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약물 의존성, 불면증 때문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서 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정말 간단한 운동, 발끝 부딪히기라고는 너무 평범한 운동이 의외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발끝 부딪히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 잠이 안 든다 생각을 내려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나 생각 안 해야지 잘 안 되는데 발끝 부딪히기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네. 그러면은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생각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더불어 혈액도 아래로 내려가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신적, 물리적인 뇌에서 생각을 내리고 혈액을 내려서 뇌가 좀 아 이제 자야 될 시간입니다. 하고 이제 하는 게 의외로 효과가 쉬운 있군요. 꿀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꿀팁이 네. 너무 쉽게 나와서 아, 그런가요? 네.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아, 네,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잘 보면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호흡이 위로 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숨을 쉬면 가슴이 가슴으로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깊은 호흡이 안 되면 굉장히 몸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아래로. 우리가 보통 단전호흡이라고 네. 하는데 단전호흡을 너무 사실 어렵게 얘기를 해요. 잠깐 해보세요. 네. 단전호흡의 핵심이 뭐냐면은 폐를 충분하게 활용하자거든요. 숨을 충분하게 이 폐 끝까지 내려보내는 차원에서 숨을 더 아래로 내리면 호흡이 여기까지 갔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배꼽 아래 여기만 하고 숨은 여기서 머물고 요것만 하고 있어요. 배만 움직인단 말이죠. 본질은 폐를 끝까지 활용하자, 폐 전체를 활용하자 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 폐가 아니고요 폐거든요. 폐를 팽창을 시키는 폐를 거. 충분하게 공기를. 아, 복식호흡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그 호흡의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그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가장 근본이잖아요. 그럴 때 나의 폐가 보통 가슴 호흡을 하면 폐가 여기까지 오다가 공기가 여기까지 들어오다가 그냥 나가고. 나가고 네. 근데 그거를 쭉 들이쉬면 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밑으로 쭉 내려줘야 거기까지 따라온다는 거죠. 아, 배꼽 아래로.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해보면은 훨씬 이 호흡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산소 포화도를 재보면요. 99%, 100%까지 올라가요, 체내에. 근데 보통 가슴 호흡을 하면 그냥 95%, 94%, 93% 요 정도거든요. 근데 충분한 폐 호흡을 하면은 정말 그 만땅. 맞다. 100%. 뭐, 저희가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제가 가끔 제가 활용하는 네. 방법인데 저도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면 네. 어떤 때는 머릿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해서 빨리 수면에 안 들어가요.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머리를 생각을 내리려고 네. 노력을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 또 호흡까지 같이 그렇죠. 관련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량이 빨라, 몇 박수가. 그렇죠.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숨을 크게 깊게 들이쉬고 그를 길게 내뱉었어요. 네. 길게 내뱉는 방법으로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이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그 팽창된 것들이 이렇게 네. 풍금 바람 빠듯이. 네네. 빠져버리고 네. 네.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네. 잠을 잘 수 있었던 네. 거. 그래서 단전호흡에 약간은 조금은 실험을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발밑으로 그러니까 이 뇌에 있는 혈액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생각을 이 발끝 부딪히기라고 하는 단순한 거잖아요. 하나 둘 셋인데 요것만 하면 되니까 발끝이라면 여기 발등 아니 발 뒤꿈치 발끝 부딪히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 쭉 하다 보면 뭐 이제 막 땀나고 할 때까지 하면은 방해를 받으니까 천천히. 원래는 이거를 빨리빨리 해서 이 하체 운동을 하는 거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면용으로 할 때는 좀 천천히 하면서 생각을 내리는 거, 더불어 혈액 내리는 거. 요 정도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아래로 내려주고. 그러니까 정말 단순해요. 그러니까 뇌가 복잡하니까 뇌를 좀 단순화시키고 혈액이 많이 가는 거를 좀 내려주자 라고 하는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순한 팁이지만 활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어렵게 버거운 잠을 자려고 노력할 텐데 네, 좋습니다. 아, 일단 잠깐 쉬고요. 2부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수면 건강 연구를 하시게 됐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장님 1부에서 수면 건강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그리고 간단한 팁까지 알려주셨는데 이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장님께서 수면 건강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저는 수면 건강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저희 어머니가 심각한 그런 수면 호흡장애 환자였거든요. 수면 호흡장애 환자. 뭐 어떤 증상이셨나요? 중간에 자꾸 깨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고 그걸로 인해서 혈압, 부정맥, 신부전 그런 만성 피로, 두통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계셨는데 수면 장애로 인한 근데 그때까지는 수면 장애 때문에 그게 생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들을 다 다니면 뭐 기능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심리적 문제일 수도 있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네요. 하고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다 처방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처럼 약을 중복해서 하면 딱 걸러주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약이 이만큼의 한 줌에 정말 약만 먹어도 배부를 죽겠다 할 정도로 많은 약을 처방받아서 몸이 안 좋으니까 약을 드시게 됐죠. 근데 그로 인해서 더 몸은 망가지고. 그렇죠. 근데 알고 제가 이제 그 많은 세미나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저의 그런 노력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공부들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 수면무호흡증이 이런 질병들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를 뵙고 자다가 숨을 멈추고 코를 심하게 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쭤보니까 당신은 모르시는 거죠. 내가 코를 곤다는 건 옆 사람에 들어서 알고 숨을 멈춘다는 건 잘 모르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정말 숨을 안 쉬고 내가 몇 번 하루에 밤새 몇 번씩 깨운다. 그 정도로 심각하셨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그 호흡장애를 개선해주는 제가 기구를 개발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어머니가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잠을 제대로 자게 해주는 것, 숨을 잘 쉬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머니를 보고 알게 되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온 큰 계기가 되었던 거죠. 우리 소장님 정말 글로벌급 효자십니다. 아니 뭐 세상에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수면 건강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머니의 수면 장애를 도와드리고 해결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까지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걸 좀 더 일찍 알았다면 그런 병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었던 거죠. 어쨌든 회복이 되셨죠? 회복이 정상치로 회복이 되기는 그동안에 손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같은 연령대에 예전에 60 살기 힘드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76세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걸 미리 알고 했었다면
초기에 대처를 했다면 지금도 살아계셨겠죠. 근데 그게 늦었던 거죠. 제가 발견한 치료를 시도한 게.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없다고 해도 지금 호흡의 문제, 수면의 문제, 목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초기에부터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 수면건강연구소라고 하는 업무를,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제2의 우리 청풍 소장님의 어머니들이 되실 분들이 우리 수면건강연구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를 회복하게 수면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비롯된 이 회사가 이렇게 창대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건강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애써 오셨는데 네. 아, 정말 이런 부분에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거를 우리 소장 대신 하셨으니까 상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이면 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대통령 되십시오. 찍어주실 거죠? 아, 표 네. 하나는 얻었습니다. 표 하나. 네. 국무총리 표창까지는 받았었는데 아직 그 당시에 저희 박모 대통령이 있는 바람에 사양했습니다. 아, 뭐, 그 말씀은 좀 그냥 하신 거죠? 뒤끝이 그렇죠. 아, 뒤끝은 네. 아닌 것 같고 뭔가 네. 네,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잔잔한 감동이 있는 우리 소장님의 스토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 저 소장님께서 연구하신 수면 건강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아, 집중적인 해부를 3부에서 들어갈 거고요. 뭐, 그, 우리 그, 이제, 하시면서 더 특별하게 에피소드 있으셨어요? 그,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사업을? 뭐, 많이 있겠죠. 하나만 하나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머니를 통해서 계기가 됐고요. 네. 본격적인 사업으로 생각했던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네. 어머니 말고 또 다른? 이제 그 저희 아파트에 네. 바로 이제 옆 동에 살던 그 저희 딸의 친구네 아빠가 갑자기 사망을 한 계기가 됐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 제가 40대 중반이었는데 친하게 지내는 가족이니까 이제 맥주도 한잔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맥주 한잔 하는데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기구를 개발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네. 형님 나도 하나 해줘요. 아. 그 당시만 해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일반인한테 판매할 수가 없었어요. 다 의사 처방에 의해서 제작이 이루어졌던 상황이어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갖고 하도록 하자. 네. 괜히 했다가 야매 취급받고 그러면 안 된다. 혹시 모를 불상사 네.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병원 가서 뭐 진단 받고 뭐 하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차일피 미루고 있었고 저도 뭐 잊어먹었죠. 설마 무슨 코군다고 별일 생기겠어. 저도 이론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설마 현실적으로 그러겠어? 라고 했는데 가을날 어느 출근을 했는데 막 앰뷸런스가 막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파트에? 무슨 일이야? 했더니 천을 덮어쓰고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때 저에게 그분이시구나. 코골이 장치를 부탁했던 그 친구가 이웃사주. 못 깨어난 거예요. 자다가 그게 그러니까 텀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요청을 받고 그러니까 여름에 놀러 갔다가 김장철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불과 2-3개월 그거였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와이프한테 들었는데 얼굴이 너무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채로 숨을 거두어서 아이들한테 아빠 얼굴을 못 보여줬대요. 너무 무서워. 이렇게 막 그 숨을 쉬기 위해서 너무 막 고통스럽게 숨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상태로 죽은 것을 이제 경험하고 야 이거는 좀 더 쉽게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그때부터 계기가 되어서 그 임상시험, 뭐 의료기기 등록 뭐 이런 것들이 한 5년간에 걸쳐서 한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가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큰 계기가 또 됐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 정말 그래서 어머니의 건강을 살리는 일, 그다음에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표창을 받으셔야 되고 국무총리 상을 받으셨다 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는데 아, 네.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네. 코골이를 그 방치했다가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례를 또 들으셨는데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데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실감하게 되는 네. 그런 말씀이셨어요. 아 정말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그 체험하신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분야에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하신 이런 그 노력들이 지금 우리 수면건강연구소를 접하게 되는 분들에게는 희망이다, 희소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잠깐 또 쉬었다가 3부에서 우리 소장님의 또 멋진 노하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 청풍 소장님, 네, 수면건강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갱년기 여성들, 갱년기 남성들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면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하신 어떤 사례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사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제 알고 있는 지인이 잠을 잘 못 자고 하루에 네, 두세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게 그분은 보통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 분 일생을?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분은 아주 독특한 예고 사실 이제 갱년기가 접어들면서 우울증과 함께 잠을 또 해치고 잠을 못 이루는 분, 수면 방해를 받으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우리 소장께서 연구하신 네, 그것을 토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례를 이제 들어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게 쉽겠죠. 그렇죠. 네. 네. 갱년기가 몇 살부터 오죠? 갱년기는 사람에 따라서 40대 네. 중반부터 네. 네, 오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은 50대,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딱 40대부터 그렇죠. 시작. 결국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폐경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호르몬의 그렇죠. 문제가 오면서 그거는 정말 마음으로도 안 되고 생각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이 호르몬 문제거든요. 그 사춘기 아이들이 그 정말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결국은 보면 호르몬이 혼란스럽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갱년기에서도 마찬가지 호르몬의 혼란이 정말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요. 네.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잠을 잘 때 나오는 호르몬과 깨어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죠. 그래서 잠을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은 내 몸을 회복시키고 재생하고 정비하고 대부분 부활의 시간이 그 이 수면이잖아요. 근데 수면이 자꾸 조각이 나거나 자꾸 깨거나 또는 수면의 그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이 호르몬이 정상적인 분비 상태가 안 되죠. 그래서 악순환의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잠을 갑자기 팍 잘 잘 수 있게 한다?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희 사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아침에 머리가 아파요. 피곤해요. 낮에 졸려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됐다는 뜻이죠. 네, 그런 경우들을 보면 숨 쉬는 문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목이 불편해요. 목이 불편한 거는 우리가 목이 결리고 아프고 이렇게 눌러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되게 아파요. 이렇게 이런 혈자리들이. 그런 사람들은 수면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목을 편안하게 해주고 숨이 잘 쉬어지게 했더니 이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서서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혈색이 좋아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런 그 우울했던 것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삶의 그 질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단칼에 무슨 뭘 하려면 뭐 약 먹고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또 무리가 되고. 네. 그래서 그 수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는 동안이니까 나도 자고 옆 사람도 잔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리고 나는 잔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죠? 나는 자꾸 머리가 생각이 나는 잠을 안 잤었는데 수면 검사를 해보면은 잠을 꽤 잤거든요. 근데 그게 깊은 잠을 안 자서 그렇지. 그래서 잠을 안 잤다고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잠자는 거를 이제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하는 거는 번거롭고 하니까 일단은 가장 간편하게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플 하나 다운받아서 네.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을 자는 동안에 내 상태가 고스란히 녹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이제 잠을 동안에는 뭐 딱 다른 게 녹음되는 게 아니고요. 숨소리. 숨소리하고 코를 고르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뭐 그 정도 네네. 밖에 아니잖아요. 뭐 잠꼬대 하는 소리도 뭐 들리긴 그렇군요. 하겠지만 사실 숨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코골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뭐 남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코골이란 숨쉬는 소리거든요. 숨쉴 때 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숨 안 쉬면 코골이 안 해요. 근데 그 의외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코골이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코골이 없이 숨 쉬는 게 불편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잠을 자는 게 깊은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숨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아 나의 숨의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고르게. 들고 나고 되는데 숨을 들으셨는데 한참 숨을 안 쉬고 뭘 하시고 뭐 이런 숨소들이 막 녹음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숨 쉬는 거는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근데 정말 의외로 너무 단순하게도 이 목구멍이 좁아지기 때문에 숨 쉬는 길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코로 들어가거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여기를 다 통과해서 이 우리 몸으로 다 가게 돼 있는데 이 길목이 막히는 경우들이 왜 많다는 거죠. 그러면 코골이가 그쪽에서 이 코를 고는 게 어디서 나나요? 코를 어디에서 고죠? 이 목? 제가 한번 코를 골아볼까요? 코에서 난대요. 코에서 소리가 나요. 이 소리는 저 코 뒤쪽에서 나는 소리죠. 연기를 참 잘하시네요. 이 소리는 코 뒤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목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는 목 깊은 곳. 자, 우리가 휘파람을 불기 위해서는 입을 오므려야 되잖아요. 코골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좁아져야 이런 소리가 나요. 기도가 좁아진다고 하는 거는 숨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넓은 곳이 쉬울까요? 좁은 곳이 쉬울까요? 자, 이 좁은 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숨을 세게 빨아들여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기가 들어오죠. 그러기 위해서는 좁게 하고 살살 쉬면 정말 답답하고요. 좁게 했는데도 숨을 제대로 쉬려면 빠르게 쉬어야 돼요. 빠르게 쉴수록 이 좁은 곳을 통과하는 공기가 진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나는 그 코골이 소리고요. 이렇게 좁아졌는데도 코골이 소리가 안 나는 사람들은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저는 오히려 코골이 소리가 큰 사람은 숨이라도 쉬죠. 근데
아, 코골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숨 쉬는 문제예요. 그렇죠. 코골이도 네. 종류에 따라서 그래도 건강을 네.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열린 코골이 소리가 나고 닫힌 코골이 소리가 나고 그래서 위험한 쉽게 건 닫힌 코골이. 코골이, 목골이, 저우, 무호흡이라고 단계를 나왔거든요. 코골이. 목골이. 목골이. 목 목을 목이 떨리는 소리. 아. 코가 떨리는 코 뒤쪽이 떨리는 소리가 아니고 아, 목 자체가 떨리는 아, 소리. 그래요? 그다음에 저호. 저호흡. 네. 아. 숨이 그 정상적인 호흡보다 반 이하로 떨어질 때를 저호흡이라고요. 무호흡은 완전히 숨이 막혀가지고 숨 못 쉬는 상태죠. 잠자면서 일시적으로 호흡을 네. 멈추는 사람. 뭐 길게 멈추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숨이 답답하면 자꾸 깨는 거예요. 숨 쉬려고. 그렇죠. 어. 그러다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면 벌떡 일어나죠. 굉장히 그때 막 악몽을 꾸기도 하고 가위가 눌린다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몸의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그처럼 숨이 완전히 무호흡 상태까지 가지 않아도 저호흡이나 목꼬리만으로도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자꾸 각성이 일어나. 그래서 중간 각성이 수면의 질을 계속 좀먹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수면 장애 큰 의외로 많아요. 네네. 방송이 좀 세련되지 않나요? 뭐 내용만 전달되면 되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